먼저 기상청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어디든지 기상청이라고 치면요, 요 페이지를 만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 화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좌측 중간점 보면 구 날씨 누리 바로 가기 있죠. 여기를 딱 누르고, 그 다음 이쪽에 생활과 산업 이쪽으로 간 다음에, 서비스 쪽에 보면 인터넷 있습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RSS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딱 눌러보면, 자, RSS란 하면서 랄랄랄라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동네 예보, 시간별 예보라는 RSS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역하고 동네를 이렇게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디폴트로 일단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동작구, 신대방 이동 해서 RSS를 딱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XML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거는 지금, 이 쿼리에 대한 RSS 주소가 지금 여기 카피하라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 주소로 여기 복사되는 주소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RSS 문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인터넷 보드가 저 정보의 서버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죠? 사물인터넷 보드 설정이 끝나면 다양한 이그젠플들이 생기죠? 자, 위모스 D1 아론 예제 중에 쭉 살펴보면, ESP8266 와이파이라고 된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HTTPS Request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눌러서, 이 코드를 기본 골조로 해서 제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062의 아이디 비밀번호 적는 부분이죠? 와이파이 062 아이디, 와이파이 062 패스워드. 그 다음 이쪽은 호스트의 주소인데, 이거는 이제 기상청 RSS 서버 자체의 루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자, 전체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 서버의 주소라고 하면 요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HTTP 요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www.kmago.kr 여기서 RSS 서비스는 80번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0번 사용하고 요 데이터 요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서버의 호스트 주소를 제외한 그 패스 부분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럼 요 아래쪽 부분이 이제 응답이 날라오는 부분이 될 겁니다. 수신 부분이 되겠죠. 자, 잘 받아오죠, 이제. 자, 보자, 위쪽에. 자, 쭉 보면, 위에, 이거하고, 자, 보면, 같죠? 타이틀, 요 부분하고, 자, 이 타이틀하고 쭉 해서 동네 예보 웹 서비스 해가지고 기상청에서 만든 정보가 확실하다, 그죠? 자, 나오죠? hour 24. 이게 제일 가까운 건가? 온도가 4도. 그 다음에 클라우디, 흐림, 강수확률 30%. 풍속은 0.8 m/s 고 풍향은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그 다음에 습도는 95% 이렇게 되는 거죠. 뿅 누르면 새로 RSS 서버에 새로운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시간, 온도, 강수 확률. 물론 지금 데이터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자, 됐다, 그죠?